법원 소송 이런 거 있겠어. 응? 돈을 못 받은 게 있어요? 네. 되게 골치 아프겠는데? 응? 굉장히 골치 아프고 지금 삼재거든요? 올해 나가는 삼재인데 죽을 똥살똥 그래. 어? 이 사주는 사장님 사주에는 공짜밥이 없어요. 공짜밥이 없는데 지금 한몇 년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의 밥그릇만 채워주고 나는 하나도 뭐가 없네. 응? 나는 하나도 손에 쥐신 게 없네. 진짜로 한숨밖에 안 나와요, 지금. 금전운이 달달달 말리셨어. 기술도 굉장히 좋으시고, 이 지금 하시는 사업이 뭐라 그러셨지? 인테리어. 하신 지 오래됐어요? 좋을 때도 있었잖아. 응? 좋을 때도 있었고, 놀지는 않아, 아빠 사주에는. 놀지는 않는데, 이거 항상 있잖아요. 해주고, 욕먹고, 돈 뜯어먹고, 이게, 돈이 항상 금전적으로 문제가 돼. 이 집에 최신의 집안에 한 40대 때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? 제가 40대 때요? 아니, 돌아가실 때 40대 때. 뭐 아버지든 아버지 형제든 저희 친형 친형이에요? 친형이 어떻게 죽었어요? 사고로. 극사하셨죠? 이 친형을 잘 풀어내셔. 언제 돌아가셨어요? 한참 됐어? 배영님이 서른 16년 전에 응? 돌아가셨으니까. 이 형을 잘 풀어드려셔야 돼요. 사장님네 집은 윗대 산소에도 조금 산악바람이 내려오고, 산악바람은 산소를 얘기하는 거예요. 조상님 묘자리가 조금 불편하다. 뭐 팔았는지 움직였는지 이장바람도 있고, 이런 지금 산악바람도 들어오고, 할머니 줄이 역력하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상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양반인데 그 줄이 다 끊어졌어. 우리 사장님은 살면서 인간의 덕은 못 보고 살아, 절대로. 내가 조상의 기운으로 살아야지. 내가 잘 되고 싶으면 조상을 많이 빌어야 돼요. 근데 양어깨가 이렇게 축 처져서 어떡해? 올해도 금전적으로 소송, 법원, 경찰서, 고소, 골치 아플 예정이야. 지금 한몇 군데 돼요? 두 군데. 응? 세 군데까지 보이는데? 한 군데가 더 늘어날 예정인가 보다. 제가 세 군데입니다. 응? 그래, 세 군데야. 한 군데가 더 보여. 그래서 세 군데에서 아주, 근데 하나는 해결이 되시겠다. 아, 응? 진짜요? 하나는 해결이 되시겠는데 두 개는 줄듯 그 사람들도 주고 싶어도 뭐 앞뒤가 깍깍 막힌 걸로 나는 보여요. 돈이 한 군데는 조금 커요. 응? 그큰 데가 해결이 안 되네. 응? 큰 데가 해결이 안 나. 사장님, 지금 이 사업 때문에, 금전 때문에 더 답답해서 이게 제일 지금 포인트 아니에요? 네. 응? 소처럼 일만 하는데, 안심 일만 하는데, 돈이 안 모아지고, 정말. 그래서 내가,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, 이런, 원래도 한번 일을 맡으면 뿌리를 뽑아야 되고, 남의 일이든 내 일이든 꼼꼼한 성격이 있어서 한번 일을 맡으면 정확히 해내는 직성이에요. 그런데 사장님은 어려서 타고날 때서부터 내가 팔자에 인덕이 없어요. 응? 인덕이 없어서 사람들한테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를 주면 두 개를 달라 그러고,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놓으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야. 응? 그래서 내가 죽어도 욕을 먹고, 내가 일을 해주면,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을 생활을 한다면 나는 일을 다 도맡아서 하고, 덕은 다른 사람이 보고, 이러신 형국이야. 그래서 사실은 이 집안에 이렇게 물줄기에, 고향이 어디세요? 전라남도 신안입니다. 그 강이 있어요? 바다가 있어요? 바다에 어? 이 물줄기에 공을 많이 들여야 돼. 방생도 많이 해야 되고요. 어디 종교가 없어요? 기독교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다니고. 집안이 다 대대로 기독교였어? 절대로 기독교 아니었어. 네. 하얀 한복을 입고 쪽진 할머니가 공 많이 들였던 집안이에요. 저희 어머님이 물 할머니가 있어요, 집안에. 저희 어머님이
무당이셨어요. 그죠? 물할머니가 있어서 굉장히 용신에 재지내고 네. 방생드리고 공드리고 본인도 신기가 사주에 신의 가물이 많아. 명도 짧은데 지금 조상떡으로 칠성의 명을 이어서 내가 살아가고 이 사주는 나랏밥을 먹든지 그랬어야 되는 사실상 사주고요. 또 눈구녕을 씻고 봐도 인떡은 없어. 눈을 씻고 봐도 인떡은 없어. 그리고 재주도 많고 어렸을 때부터 뭘 만지고 부시고 고치고 이런 거 잘해요. 그래서 미적인 어떤 그런 감각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인테리어 뭐 하시는데 이 조상의 어떤 공줄이 끊겨서 이 공줄이 끊어져서 본인이 그리고 이 집에 신주 단지에 벌전이 있네. 무슨 말씀? 업의 업항아리에 네. 부정이 들었어요.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형님이 돌아가셨어요? 네.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셨어요?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업을 계속 하셨어요? 네. 응? 근데 이거 처분 다 어떻게 하셨어요? 어머님 직접 하시고 돌아가셨어요? 아니. 본인들이 하셨어요? 네. 어떤 정리정돈을 제대로 못했나 보다.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렇게 본인보다 키가 커, 형이? 네. 응? 조금 이렇게 체형이 통통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. 끝에 있는 형. 응? 이렇게 체격이 조금 있고, 네. 키가 조금 크고, 네. 응? 뚱뚱해 보이진 않는데. 네. 그냥 체격이 좋다 네. 정도, 네. 네. 좋다 정도로 보이는데. 이 양반 잘 풀어야 돼. 근데 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형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죄를 지내요 지금? 다 끊겼죠? 아니 어머님 죄도 네. 지내고 아버지 죄도 네. 제가 안 지내고 저희 네. 형님 집에서 형님 거는? 돌아간 형님 그거를 형수님이 이제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이 집은 사장님은 다른 식구는 모르겠어요. 지금 형제간 똑같은 형제고 똑같은 남자라도 조상의 기운을 더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. 근데 사장님을 뒤에 따라 들어와 그 영가가 돌아간 지 16년이 됐어도 아직도 회원이 안 됐다라는 소리예요. 그래서 사장님이 돈이 없지 않거든 사주에 돈이 못 벌지 않았거든. 근데 다 어디 가고 없어. 그러니까요. 금전이 모여지지가 않아요. 벌기는 많이 버는데 돌아서 뭐 없어요. 예, 형님 좀 전도해. 형님을 풀어내야 사장님이 살아요. 응? 그래서 자꾸 일을 해주면 말썽이 나고 난 완벽하게 일을 다 했는데 꼭 끝에 가서 말썽이 나거나 100원어치 일해주고 80원 받고 70원 받고 사람들이 자꾸 도둑놈 사기꾼이 돼. 앞에서 딴소리하고 뒤에서 또 딴소리하고 이런 식이 된다고. 사는 게 낙이 없어. 저도 이제 자녀가 셋인데 응. 정말 애들을 사랑하거든요. 응. 근데 뭐 애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 너무 미쳐 빠져 살고 응. 사람이 뭐 그런 것 같아요. 내가 이런 생각 들어본 적 없는데 최근에 계속 아 그냥 될 대로 되고 그냥 빨리 눈 감고 싶은 생각만 지쳐가니까 우울증이 막 자꾸 아까 말씀하셨고 외롭고 우울증 온 것 같고 이런 일들 막 제 허리 디스크도 터졌는데 수술도 못하고 막 되게 막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청하게 됐고 모든 걸 다 본인이 그냥 먹는 것도 재미없고요. 네 맞습니다. 뭐 다 재미가 없어. 뭐 눈앞에 황금이 있어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내가 지금. 마음 같아서는 어디로 그냥 산속으로 혼자 떠나가고 싶고 나 혼자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고 싶어. 그게 편할 것 같아. 아빠 입고 저꼴 안 보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산에서 약초 먹고 그냥 풀 심고 먹고 그렇게 살아도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. 사모님하고도 원래도 직성이 또 맞지도 않아. 그러니까 그냥 말도 안 통하고 뭐가 통하는 게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런 데서도 헛헛하고 자식도 다 요즘에는 남 같고 올해가 지나시면 그래도
많이 조금 걷어줘요. 50수에 들어가면서 말년이 어지럽고 힘든 사주는 아니야. 근데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같은 집에 인연을 어딘가에는 맺어서 이 형님을 한 번은 꼭 풀어드리시고 이 공주를 뭐 교회를 다니던 뭐 교회 할아버지를 대니든 사장님은 집안에 이런 신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신줄기에 공을 이어야 내가 재물이 있지. 지금처럼 하셨다가는 항상 재물에 손재가 나고 밑 빠진 군역에 물 붓기야. 밑 빠진 군역에. 나중에 올해 어디 그 고향에 있잖아요. 정월달에 그 고향에 보름 전에 가셔서 본인 몫으로 방생 좀 하셔. 받아야 돼. 고기 조그만 거 사지 말고 고기 큰 거 사서 고기 큰 거 사서 방생 좀 내 몫으로 하고 오셔. 내 고향 바다로 가야 되는 거죠. 자꾸 지쳐 기운 없고 가서 나쁜 거 거기다가 다 물에다가 본인 내가 물줄기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조금 하고 오세요.